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형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물론 설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밖에도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영업일이 이제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27일 에는 그 KT 회장 공식 선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스마트 미디어 사업 설명회가 미래 창조 과학부 주최로 있을 예정인데요. 스마트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 육성하고 또 새로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설명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일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28일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 간담회가 산업부 장관 주최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월 30, 31일은 설날 연휴로 국내 증시 휴장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1일부터는 중국 춘절 연휴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이번 주에 일정들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중국의 춘절과 관련한 소비주들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의 춘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2탄을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춘절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주로는 로만손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이제 춘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 설과 같은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으로 꼽히고 있다는 내용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중국의 관광객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그 춘절 기간에 중국인들이 이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최근 그 춘절 관련된 소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춘절 연휴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보시다시피 연간 중국인 입국자 증가 추이가 되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로 국내를 찾는 이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26%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3% 증가를 하면서 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춘절 기간에도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약 8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한국 관광객 방문객 방한 동기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매우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이 소비 성향이 적극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관광과 여행보다는 이 쇼핑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씀씀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백화점이나 여행 산업에서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매출 증가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에서도 춘절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쭉 준비하신 이 차트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또 즐겨 찾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 지난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또 화두를 모색하고 있는 로만손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후에 주가가 한 7,000원대 후반, 8,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이 밖에 어떤 관심주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쇼핑 관련해서 결국 그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화장품 업종과 관련해서 중국 춘절 수혜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쇼핑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품목 여기서 보시듯이 전체 관광객 중 68.5%에 해당되는 이 비중이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그 높은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 사진입니다. K-POP 열풍이어서 이 화장품이나 패션 산업과 같은 이 K-뷰티라고 하는데요. 이 K-뷰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화장품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작년 그 한 해에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권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발전으로 소득순위 높아지면서 이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도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인 한 명이 평균적으로 그 소비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량을 보시면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일본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득 증가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미용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 좀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ODM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그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와 같은 이 OEM, ODM 업체들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최대 화장품 ODM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최대 수혜가 점쳐질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2004년도에 상해법인은 설립했고요. 중국 시장에 첫 번째로 진출한 이후에 매년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미샤, 뭐 더 페이스샵, 이런 국내 130여 개사뿐만 아니라 로레알과 랑쿤과 같은 이런 다국적인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중국 로컬 업체들 쪽으로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 중국 로컬 업체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설비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중국 그 코스맥스 매출액의 또 영업이익이 향후 3년간 연평균 30% 그리고 40%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미국 등 그 해외 수주 쪽에 이 마진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해외 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면에서 보시면 국내 화장품 시장은 침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 측면에서 전년 대비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올해 들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이 증설 부문이 반영이 되면서 연간으로도 20%대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 성장 모멘텀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되겠고, 네. 특히 이제 지주 전환을 지주회사 체제로 이 변화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존속회사가 코스맥스 BTI, 그리고 신설회사는 코스맥스로 인적 분할해서 올해 4월에 재상장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이 그 나름대로 경영 안정성 면에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코스맥스가 이렇게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그 차별화된 EX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미출 비중이 확대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ODM 업체로 적극적인 어떤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화장품 업종 네, 여타 경쟁사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주로서의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과정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고점에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상단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4,000원, 3,000원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5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최근 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스권 한마디로 박스권 레벨업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제는 박스권 상단에 해당되었던 53,000원대는 박스권 하단으로서의 지지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게 점쳐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국 최대 명절, 그러니까 춘절이라는 이벤트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중국 화장품 시장 그리고 이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한 단계 더 주가 측면에서는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조정 받을 때 조금씩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를 6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았던데요.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코스맥스 또 춘절과 관련한 중국의 수혜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